자, 이번에는 그렇죠. 노래교실 다음으로 또 인기 있는 게 난타 아니겠습니까? 신바람 나는 양산 난타교실. 이분들은 평생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. 그날 받은 스트레스 난타로 다 푸신다고 하는데요. 자, 양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신바람 난타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양산면 난타는 일상생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분들은 음원이 없이 라이브로 난타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음원이 없이 라이브로 난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.